무너진 안보에 대해서 우리가 이 문제점을
끼치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편 안보를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에게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이 국정조사, 즉각 응해주십시오. 이런저런 이유를 갈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삼척 주민들을 비롯해서 국민들께서 충격과 불안 속에 계신지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또 권해봅니다. 지금 저희 당은 국정조사 다시 한번 요구하고 국방부 장관, 안보실장을 비롯한 안보라인의 사퇴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가져온 것은 역시 남북군사 합의부터 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군사 합의의 즉각 무효 선언도 촉구합니다.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이 두 분의 이런 영웅, 두 분의 영웅의 신보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철저히 챙겨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진상조사단에서는 두 분은 제가 아주 만나 뵙고 심층 인터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것을 언론에 공개를 처음에 하지 않은 이유는 또 여러 가지 또 지켜드릴 것은 지켜드린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웬만큼은 언론에 많은 그 내용들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진상조사단 차원에서 이렇게 또 공식적으로 뵙는 것은 처음입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들 자유롭게 질의를 해주시면 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삼척에 우리 동해삼척에 그 이철규 의원님이 아주 그 순발력을 발휘하셔가지고 취재를 다 하셨더라고요. 제가 사실 일주일 동안 세 번을 삼척항에 다녀왔는데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박상수 도의원님 안 오셨죠? 좀 오셨으면 좋겠는데. 박상수 이쪽으로 오실. 예, 지금 4선에 강원도 의원이신데. 도의장을 예, 도의회 의장까지 하셨는데 이번에 그 두 분의 어떤 그 연락처를 아는 데 있어서도 그랬고 정말 저희를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또 모시게 됐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박수는 저희가 써드립니다. 말씀을 놓쳤는데 이번에 조사단장님도 세 번씩이나 다녀오시고 또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동해삼척의 이철규 의원이 안 계셨으면 이 사건의 진상을 저희가 접근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철규 의원님께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모든 진상조사단 단원 의원님께도 또 감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편안하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도 편안하시죠? 예, 우리 의원님들 준비한 질문이 있으시면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네, 이은재 의원님 하시겠습니까? 네, 저 사진 보여드리면서 여쭤볼게요. 네, 그러세요. 우리 김용현 우리 최초 아니 이렇게 아니가 두 분이 아 그래요. 예. 그럽시다. 그리고 제가 너무 앞서갔네. 네. 두 분이 이렇게 멀리 오셨는데 간단한 소회와 그 한 말씀 하시는 게 좀 좋겠어요. 먼저 김경현님 최초로 111에 신고하신 분입니다. 좋습니다. 신고할 때마다 생기네요.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 상황이라고 생각보다 그러니까 제가 가니까 북한 사람이 북한 되고 마이크 좀 가까이 하시고 예, 그날 쭉 산책 가면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을 편안하게 한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이 좋고 경찰도 그때 너무 이상했어요. 그냥 시체가 이제 그런 데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들렸어요.
그러니까 그 한 분이 말을 들었는데 그때는 그분이 이 사주가 아예 기념사람이 그래서 그때 왔다가 다시 아무 생각 대상이라고 다시 돌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왔냐고 북한에서 왔다고 현금품을 가려다가 잠깐 기다려가고 그때 무슨 일이 있을지 말씀을 계속 결정 때까지 계속 공헌하고 있었고 아, 이해의 신고를 하시고 6분 34초입니다, 정확하게. 그 주위엔 아무도 없었습니까? 우리 김 선생님. 네, 그때는 저는 모르는 아, 그쪽에서 먼저 말을 걸어왔나요? 아, 처음 들렸을 때는 먼저 말을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시체 지나가 갔다가 아무도 이상해갖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으면 좋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그때 말을 걸었습니까? 어디서 왔냐고. 네? 어디서 왔냐고. 아니, 그쪽에서. 네? 그쪽에서 북한 사람이. 아, 그때 처음에는 그 사람들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아. 왜, 이 사투리가 많으니까 처음에, 네, 거리가 있어서 말귀를 몰아먹고 저는 그냥 중국 사람인 줄 알고 그냥 돌아온 거예요. 그래, 오다가 아무도 중국 진짜 너무 이상해. 북한 사람이고 북한 사람인데 영상으로 또 다시 돌아가서 뭐라고 해요? 국민이 신고했더니 그쪽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상황실에서 국민이 신고했더니 많이 놀라는 거죠. 대신 중계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어디서 왔냐고 물어봤고 어떻게 왔냐고 물어봐갖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고기 잡으러 나왔다가 뭐 기강보장으로 틀어주는 게 가장 가까운 데 은혜 들었다. 은혜 들었다. 그 밖에 뭐 물어보셨는지. 그래서 저도 정신이 없어서 몇 가지 물어본 것 같은데. 그 그때 제가 물론 이제 아주 이제 편안한 상황에서 많이 그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우리 김경현님하고 그때 이제 15일 새벽에 바람 쐬러 나왔다가 부두에 지나가다가 하도 이상해가지고 사실 두 번 지나쳤다가 다시 와가지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디서 왔냐고 그러니까 북에서 왔다. 그 가장 젊은 사람, 인민복 입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했죠? 서울에 있는 이모한테 전화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김경현님이 상당히 놀라서 전화기를 빌려줄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빌려줄 수가 없으니까. 근데 놀랍게도 김경현님이 엄청나게 용기 있는 분이 그 자리에서 112를 바로 누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황실에 전화를 하니까 그 상황실에서는 이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내려왔는지를 좀 물어봐달라고 그래가지고 북한 사람들한테 또 물어보고 그 답변한 거를 다시 상황실에 전달해주고 이것이 6분 34초간 진행이 됐고 그 사이에 이제 그 경찰이 이제 도착한 거죠. 그래가지고 인계가 된 겁니다. 뭐 전반적인 상황은 그런데 그때 이제 그래도 가장 처음 보신 분이니까 아마 국민들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게 그분들의 옷차림이나 아니면 그런 걸 것 같아요. 또 고기잡이를 했는지 여부와 물론 굉장히 그 상황에서 좀 어떻게 보면 당혹스러운 상황이지만 뭐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조금만 예. 가장 눈에 띄는 게 그 젊은 친구가 혹시 이제 마이크 설명 들어왔다고 보냈어요. 이게 진짜 너무 당혹스러워서 그 눈을 바꾸고 제가 이제 고양이 바닷가에 제 안에 보니까 동물이 너무 깨끗했어요. 깨끗하고 그런 바닥에서 잡을 그런 동물이 아니었어요. 그런에서 뽑아냈다고 잡을 그런 게 국민도 회초고 그렇고 이런 거야. 그러면 사용한 흔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 자세한 내용 들어가기 전에 우리 전동진님 말씀 듣고 나서 듣지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삼척항에 살고 계시는 어민이세요, 어머니? 저는 처음에 이제 이분이 오늘 처음 뵀습니다. 처음 뵀어요. 제주 신고하신 거. 이분이 이제 경찰관하고 같이 가시기 때문에 아침부터 좀 누가 또 싸움하기 때문에 아, 그래서 제가 함을 구해요. 바로 네, 네. 갔더니 때마침 이제 북한 배가 됐다.
그래서 이제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상황을 이제 뒤에를 찍고 앞에서 찍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이제 회견을 또 뭐라 할 수 있으니까 뒤에서 찍고 또 거기다가 또 다시 궁금해서 계속 보고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건물이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기억이 나세요? 네. 그런데 이쪽에서 갖고 왔던 분은 이런 색깔이 아니고 약간 이제 서로 들으면 흔적이 있었나요? 쪽으로 했던 흔적이 있었나요? 근데 그 언론에서도 계속 이제 보도가 나왔고 그걸로 이제 본인을 잡을 수는 있어요. 잡을 수는 있는데 잡은 흔적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본인을 본 적도 없고 우리 다 봤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솔직히 그걸로 그 작은 배로 그 바다에 가서 오징어를 잡으려고 하면 거의 물반 오징어가 아니면 그 주위에 엄청 죽을 같은 데도 있어요. 그래 잡을 수 있어요. 걔 용구도 없어요. 아니다. 어, 창 안에 있어요. 용구는 종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창 안에 있어요. 네. 우리 김경희 의원님께 제가 지금 질의 좀 드릴게요. 이거 사진 우리 전동주 선생님 찍으신 거죠? 네. 이것도 우리 전 선생님 찍으신 거죠? 이 사진? 그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예. 이거 딴 데 쏜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하나 찍으신 거죠? 이거하고 뭐 다른 것도 있긴 하지만 네. 그런데 우리 김경희 선생님 제가 전화를 저기 여쭤보는데 아니 우리 저기 맨 처음에 이분이 그 전화기 빌려달라고 하면서 얘기했나요? 네. 이 옷 입은 사람이? 네. 근데 이 옷이, 이 입니복이 네. 하나도 구겨지지 않고 깨끗하고 아주 굉장히 깨끗했나요? 제 사람 주로 너무 깔끔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좀 이상하게 보는 것은 이 입민복 입은 사람이 이게 운동화거든요? 네. 근데 운동화도 하나도 크지 않고 네. 지금 우리 도시에서 일반적으로 신는 그 운동화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쵸? 운동화도 깔끔했습니다. 운동화도 굉장히 깔끔했다. 그 다음에 그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러면서 이분들이 무슨 얘기하는 거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 하나도 없었나요? 당연히 그런 얘기 했어요. 그때는 저는 사무실하고 통화한다고 그게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전혀 뭐 예, 저는 계속 사무실하고 연락을 계속 통화하고 네, 그 다음에 전 선생님 네. 그 여기 지금 이 보따리 두 개에다가 이게 네. 그물 같은 거 지금 하나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보따리 안에 그러니까 뭐가 이게 그 보따리 안에 커다란 뭐가 이게 아니 이게 커다랐어요 보따리가 크기가 어느 정도 있었죠. 어 그물을 좀 이걸 뭉쳐놨을 때 한 정도 이 정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저런 목적으로는 절대 이 그물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다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이런 단추, 네. 네? 단추나 지퍼가 있으면 100% 그물에 걸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개인적으로 생명 위험을 느낀다. 그물에 걸리면 물에 빠질 수 있는데 네. 이걸 막 어떻게 일을 한다고? 네. 저런 모습. 일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네. 저 인물이던 너나라 단추, 네. 그 다음 지퍼 100% 다 걸립니다. 그물이 네. 단추에. 또는 지퍼에 그리고 이 사람 아니 저기 이 사람이 전화기 빌려달라고 해서 안 빌려준 거죠? 네. 뭐라고 해서 안 빌려줬어요? 네? 뭐라고 해서 안 빌려줬어요? 기다려줬어요. 기다리라고 해서 안 빌려줬어요. 그 뒤돌아서서 그러니까 그 저기 이 사람이 네. 전화기 빌려달라 네.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뒤돌아서서 아니 전화기 빌려달라고 해서 왜 그런지 아닐까? 서울에 이모한테 전화한다고 전화 좀 받으라고 빌려달라고 아, 그래서 이모한테 예, 이모한테 아니 그 전에 그 네 사람 우리가 처음에 네. 보면 네? 느낌에 똑같이 이제 고기 잡던 사람이다 하면 분위기가 비슷할 거 아닙니까? 네 사람 그냥 세세하게 안 봐도 대략 이렇게 봐도 그럼 그 중에 이제 뭐 말끔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야말로 이제 어부같이 일할 완전히 이제 고기 잡이 하는 그런 어떤 느낌도 올 텐데 그 네 사람을 이렇게 봤을 때 첫 그냥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도 어떤 계급상의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이 이래 보여서요. 그러면 다 똑같은 사람들로 보죠. 뭔가
분위기가 두 패 갈라졌다는 느낌이 아, 두 패로 갈라졌다.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두 사람 배에 있고 두 사람이 바로 정면에서 뭐, 저거, 네. 이쪽으로 왔어요. 그 둘둘을 혹시 나눌 수 있어요? 네. 아, 여기 언론이 보이게. 가운데서 보이는데 가운데서 두 분 가운데서 아니 그러면 안 보이죠? 이쪽으로 네. 두 사람은 앞에 앞에 있는 두 사람 바깥에 나와 있어요. 뒤에 있는 두 분은 네. 가운데 있는 이 두 사람은 두 사람 모두 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일단 바깥에 나와 있어요. 이 두 사람은 뒤에 네. 네. 그리고 반대편 사람도 있죠? 네, 나무도 스텝이 같아요. 제일 안으로 반대편이 있어요. 인상 차이로 보면 나이 차와로는 비슷한 나이 연배 같아서 아니요. 하여튼 이 친구가 제일 젊어 보였어요. 이거 맞히죠? 아, 앞에 있는 사람이 네, 젊어 보였어요. 네. 네. 나머지 분들은 뭐 그렇게 비슷하시라고 근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제 귀순을 했든 어쨌든 우리 영토에 들어왔는데 6일 동안을 먼바다에서 들어와서 아무런 그 구조 요청이나 자진 신고가 아니라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는 게 사실 저는 그거는 보통 그 태어남을 보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또 전화기까지 빌려달라고 했던 거 그런 거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좀 긴장을 하던 모습인가요? 아니면 조금 꽤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나 궁금해요. 배에 있는 사람들 예, 좀 예. 배에 있는 사람들 좀 긴장하는 모습이었어요. 예, 예. 바깥에 저 젊은 친구는 좀 너무 자연스럽고 예. 전화기 빌려달라는 친구. 그런데 예, 예. 보통 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할 때 태연하게 자기 친구 같이 내가 네 이모한테 전화 걸어야 되니까 전화기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자연스러울 리가 없을 텐데 금방 도착해가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그럼 뭔가 자기가 급했다든지 뭐 자기 전화기가 전화기 없는 사람이 막 빌려달라고 했는데 표현도 있을 테고 어떤 느낌이 좀 어땠습니까? 좀 어색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자연스럽고 뭐 느낌대로 네, 젊은 친구는 자연스럽죠. 자연스럽죠. 그 배가 상처강에 거기 입항한 지 얼마 있다가 만났다. 얼마 있었는지 그 내용은 아니고 제가 처음에 보고 그 방파제 끝까지 한번 갔다 오는 시간이 한 10제로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럼 그 전에 계속 제가 정박을 했었다고. 정박을 얼마나 했으니 혹시 그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방금 처음 보고하고 제가 직접 가서 말 시킨다고 한 10분 간게 됐거나 방파제 끝까지 아마 한 방에 보고 왔습니다. 그거 참고로 말씀드리면 배가 15일 아침 6시 22분경에 이제 정박이 됐고 정확하게 그 제가 통신 그 보니까 6시 46분에 112 신고를 딱 하셨더라고요. 그게 오징어 잡이였다는데 제가 아는 오징어 잡이면은 밤에 불을 켜서 파랑에서 오징어를 잡는데 그게 오징어 잡이 가능합니까요? 전동진. 네. 실제로 오징어를 이제 체납기 그 체납기라고 합니다. 네. 낚시도 잡고 오징어 낚시. 그런지 불을 밝혀서 이제 무한 오징어 잡는 거 낚시. 근데 이제 바다에 그물 쳐놓고 그 길목에다가 이제 가는 길목이죠. 오징어 가는 길목. 거기다가 그물 쳐놓고 잡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자망을 선망해서 밑에 그물 바로 앞는 거기 장치가 있었는데 네, 이 방심망은 없잖아요. 네. 그 배가 오징어 잡이를 했다고 봐요? 아니면 하지 않아요? 제가 그때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건 절대 잡을 수 없다. 어제 잡이는 안 했다. 흔적 자체가 안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오히려 잡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 배를 갖고 오징어를 그렇게 많이 잡았다고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징어 잡이를 했다는 얘기를 두 분이 혹시 들은 적 있나요? 저는 못 들었습니다. 언론에서. 그 상황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 저는 못 들었습니다. 근데 이 배가 그늘막이 없지 않습니까? 그늘막. 이 사람이 들어가서 잠도 이대로라면은 이 배 모양대로라면 그냥 한 데서 잔 거하고 똑같을 텐데 6일 동안이면은 비가 왔는지 폭풍이 쳤는지 모르겠으나 표류도 하고 막 그러면
이게 옷이 젖든가 뭔가 그 사람이 난무해지지 않겠어요? 네. 근데 여기 눈에 보이는 어떤 방수포 같은 것도 좀 보이진 않고 실제로 배에 고기잡이를 많이 나가보셨잖아요. 네. 그런 어떻게 돼요 사람이? 우선 여기 계신 분들도 보시면 이제 지금 현 상태 옷을 입고 저기 한 태백산이나 거기 한 6일 동안 머물고 계셨다고 하고 싶으시 어떻게 되나? 연도? 그런다고 답이 나와요. 연도? 연도는 안 했죠. 면도를 6일간 안 한 얼굴은 아니잖아요. 안 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면도를 중간에 했다는 얘기죠. 6일 있었다면. 이 사람 얼굴은, 이 사람은 면도를 한 얼굴이에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사람마다. 아니, 그거는 처음에 봤어요. 얼굴도 봤거든요. 며칠 봤어요. 저는 그때 상황에 물건이 잘 못 봤는데 수영이 못했어요. 그 우리나라 배가 아니어서 제가 좀 질문하기 그렇습니다만은 요 정도 배가 한 700km, 800km 중간에 표류를 했다고 해도 이 경운기 엔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무슨 그 기름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기름이 얼마나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상체에. 근데 언론에서는 좀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얼핏 봐가지고는 배에 무슨 기름통 같은 게 여러 개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런 걸 보신 적은 아니, 못 봤어요. 그런 게 없다. 취사도 보느냐? 못 봤어요. 취사도가 없고. 전, 네. 전 선생님 자세히 어창 보셨나요? 아니, 저는 이제 고기 잡는 그물, 그물 쪽으로 와서 그물이 실려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나머지 뒤쪽으로는 이제 조금 깊숙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정확하게 무슨 엔진이 있었거나 뭐 경운기 엔진이 있었거나 그런 부분은 제가 솔직히 파악을 못했어요. 그 오징어를 잡으면 배 안의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제 저희는 오징어를 잡으면 이 오징어를 그냥 배에다 올려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징어는 이제 뭉쳐있으면 허옇게 변해요. 변색이 많아요. 네. 그러면 그만큼 상품가치가 없어지죠. 그럼 물이 물통에 넣어야 되네요? 아니 물통에 넣으면 안 되고 원차? 이제 소위 말하는 가구, 네모난 상자에 이제 배 담아놔요. 펼쳐놓다. 근데 이 배에는 만약에 오징어를 넣었으면 꺼내는 도구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꺼냈을까? 몇 마리 잡았으면 몇 마리 꺼낼 수 있겠죠. 네. 오징어를 꽤 많이 잡았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배를 보면요.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이 무슨 이렇게 하얀 홍곡 같은 게 깔려있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하얀 홍곡 같은 게 깔려있는데 이 하얀 홍겁이 흑자흑이 있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너무 깨끗해요. 한번 보셔요. 이런 거 혹시 보셨는지. 그리고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거는 이제 북에서 동해안에서 그 수산대학 나온 분, 동해안에서 모기잡이 하다가 월남한 분들, 그러니까 탈북한 분들, 그다음에 그 책임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 배 자체는 군부대 소유랍니다. 이게 민간 소유의 배는 앞에 이름이 들어간대요. 지역 이름. 뭐 통천, 우리도 지금 영천, 무슨 원산, 그 다음에 숫자가 들어가는데 기역, 니은, 디귿 이런 게 써있고 숫자가 들어가면 이거는 이제 군에 속한 배다. 물론 군에 속한 배지만 그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이 꼭 군인은 아닐 수도 있다. 전부 다 외화벌이 하는 배랍니다. 군부대에 속한 배가 배지만 네, 그래서 이게 배 자체는 군부대 소속이다라는 게 거의 뭐 확인된 얘기예요. 그다음에 잠깐 또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저기 김경희 선생님 아실 것 같은데 이제 이 배가 밧줄로 여기 이렇게 묶잖아요. 네. 이게 경찰이 온 다음에 묶었나요? 어떻게 됐어요? 이미 묶어져 있었어요? 자기네끼리? 네. 입항하고 정박을 완전히 한 거죠. 네. 그렇게. 근데 그동안에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네. 우리 김경은 선생님 처음 보고. 네? 참, 우리 안보에 진짜 구멍인 안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보고, 우리가 또 심도 있는 비공개 회의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그 신고를 했는데 경찰에 도착을 했는데 그 경찰이 그
그 북에서 온 네 사람에 대한 질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경찰에 오자마자 어떤 식으로 질문을 했는지. 왜냐하면은 그 인근에서 우리 어민들이 그 경매를 하고 있었고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정말 만약에 이 북한 사람들이 무장이라도 한 그런 그 특수 요원들이었다면 정말 아찔한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경찰에 도착하고 나서 어떻게 몸 수색을 했는지, 신병 확보를 어떻게 했는지, 질의를 어떻게 했는지 보고 말씀을 한번 좀 해주시죠. 몸 수색하는 걸 못 봤습니다. 못 보고 저는 경찰 온 바람에 저는 기도 좀 많이 나갖고 신상을 묻더라고요. 져가지고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왔냐고 이제 그런 식으로 경찰 분들이 이제 묻더라고요. 신분 확인하고 그런 걸 못 봤습니다. 못 보고 나중에 해양 경찰에 와서 이제 배 쪽에 가서 뭐 기창이나 또 배 기창을 뭐 열어보고 확인하더라고요. 주로 답 질문했을 때 답변을 누가 하셨어요? 이 네 중에서 이제 뭐 어떻게 왔느냐 뭐 이런 거. 앞사람 누가 아니고요. 이 사람하고 또 누가? 바로 뒷 사람. 네. 지금 북한으로 간 사람은 누구라 그랬죠? 이거는 정확하게 밝히진 않았는데 수정 큰데는 여기하고 여기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북한으로 간 사람이, 그리고 한 사람은 여기 남은 사람이 이 성향 이상 이 둘이 나왔어요. 성향이 근데 지금 그러면 남은 사람과 떠난 사람 둘이 답변을 했는데 둘 다 비슷한 취지를 답변했어요. 두 사람이 건강하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둘이 진술할 때 답변하는 내용은 같았다는 거죠. 네. 그럼 남은 사람이나 떠난 사람이나 똑같은 진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의 두, 네 사람의 합치가 그동안에 있었다고 보여진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왜 둘이 둘씩 나눠졌느냐인데, 지금 결국 지금 누구누구 답변했냐고 물어보니까 한 사람은 남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떠난 사람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그때 경찰에 왔을 때 경찰 차를 타고 왔어요? 보셨어요? 예, 예. 차 순찰차 두 대가 왔어요. 순찰차 두 대가 왔어요. 네. 그럼 네 명, 그리고 경찰 네 명이 고생했어요. 여기까지 정확히. 바깥에 나온 분은 경찰 한 몇 분 정도가 그 사람하고 대화를 했을 때 우리 쪽에서 경찰 몇 사람? 경찰이 네 분 더 넘었어요. 아, 네 분 나중에 또 추가. 나중에 또 해양 경찰이 따로 왔을 때. 네, 그럼 제일 처음에 왔을 때. 왔을 때. 는 아까 경찰 두 대가. 네, 차는 두 대 왔어요. 두 대 왔고. 네. 군에서 나온 적은? 아, 군인들은 저는 못 봤어요. 전혀 못 봤죠. 네, 제가 그거 끝나고 해양파출소 가서 한 30분 정도 의사가 신상을 확인하고 했는데 그때 상황까지는 아직 군인들은 못 봤습니다. 그 경찰차 이제 두 대가 왔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김경현 선생님도 같이 가셨나요? 경찰에? 아, 해양경찰파출소에 갔어요. 해경파출소. 예, 예. 뭐 바로 쪽에. 그래가지고 해경파출소에서 예. 우리 김 선생님한테는 어떤 거를 문의를 하고 어떤 조사를 뭐 받으시는 거 뭐 이런 거 없으십니까? 그 있는 상황 그대로 이제 다시 되물어 보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기록하시고 그 끝나고 이제 또 그 동해 해양경찰서 공항 쪽에서 오셔가지고 상황의 규정에 막 조사 끝난 후에 규정에 따라 규정이 가능하면 뭐 포상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는 했어요. 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이제 신고 받고 경찰이 경찰차가 두 대가 왔잖아요. 네. 그때 김 선생님도 계셨는데 그럼 경찰이 내려서 이제 그 사람한테 접근했을까요? 예, 예. 북한 사람들한테. 그때 우리 김 선생님 뒤에서 그냥 좀 보고 계셨어요. 안 그러면 같이. 아니 저는 뒤에서 한 발을 물러나서 보고 있었죠. 그 거리가 얼마 좀 들었어요? 4m. 그럼 북한 사람들하고 경찰하고 얘기하는 거는 쭉 보셨고 예. 조금 있다가 이제 같이 가자 해가지고 경찰 좀 가시고 네, 일단 경찰들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해경들 왔거든요. 그 상황을 제가 보니까 인수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하고 이제 한참 있으니까 시험 걸려가고 제가 이제 가도 됩니까? 이랬다. 아, 가시는 말고 이제 파출소가 잘 가시다 같이 가자고 그래 왔습니다. 구독하고 네, 그때까지 상황을 다 보셨네요. 예, 예. 예. 그 우리 김경현님께서 신고를 하고 이 상황이 이제 이렇게 종료되고 나서 중앙정부 아니, 정부에서 중앙정부예요. 정부에서 어떤 뭐 우리 김경현님에 대한 신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라 아니면은 뭐 고맙다 내지는 그런 전화가 좀 있었습니까? 고맙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 뒤에
방송 한번 나고 나니까 이제 조사 팀장님이 이제 다시 조사 중이니까 기다려라. 나중에 차 연락드리겠다고 그랬잖아요. 기다리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스스로 받았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 얘기가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스스로 생각이 말고 조사 중이니까 좀 기다려라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 당에서 국민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일요일날이죠? 일요일날 김영호 단장님과 백승규 간사님께서 하셨는데 예, 추진하고 저는 이제 사실 이해 못하는 부분이 두 명이 규순하고 두 명이 특성했는데 이 언론에 나오고 보면 네 사람이 다 북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가 두 사람이 북의사를 번복했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그 중간에 번복 단계까지 있었으면 하여튼 네 사람을 상대로 충분히 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보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보시기에 두 사람은 돌아갈 사람, 두 사람은 남을 사람 그런 그 느낌이 있었는지 아니면 네 사람을 그 같이 보낸 것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그렇게 다르게 처리한 것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 그런 느낌은 없습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두 사람, 네 사람 중에 두 사람, 두 사람이 좀 사이가 안 분위기가 좀 안 맞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답변은 한 사람은 그러니까 그 두 같은 패 사람들만 답변한 게 아니라 각각의 대표자 사람들. 네, 정확하게 어느 분이 가는지 잘 모르니까 네. 지금 상황 모르니까 좀 아까 앞쪽 두 사람이 이제 앞쪽 예, 대답을 해주시죠. 우리 장 선생님 제가 이제 입학 전박하고 입항해서 전박하고 있는 거 다 보시고 이렇게 다 신고도 하시고 촬영도 하시고 하셨는데 아마 그 이후에 정부 발표를 보면은 뭐 삼측한 겁니다. 또 마치 그냥 정상적인 뭐 기관 고장이 나도 가지고 고쳐가지고 정상적으로 입항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막 떠내놓은 걸 이렇게 마치 발견한 것처럼 발표도 하고 이래서 사실은 국민적 사이에 많은 그 엄폐대가 있던 건가 또 쫓아가고 있나 이런 의구심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최초 신고자 입장에서 그런 그 진행 상황을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생각들이 들었습니까? 저는 처음에 정부 발표하기 전에 소음부 기사분들이 추측을 했습니다. 상황을. 예, 예. 아, 제가 느끼기로 이제, 그래, 추측했었는가 보다. 그래 생각했는데, 사실 저도 제보하려 했어요. 제보하려 했는데. 기사가 잘못됐다고. 기사가 잘못됐다고, 언론이. 잘못됐다고. 사실은 이제 제가 제보를 하려 했는데, 좀 얘기하기 좀 좋은 상황인데, 좀 하니까 뭐, 크게 반응이 없더라고요. 언론에서. 그래서 제가 좀, 아, 관심도 없는가 보다. 그래 하고 그 다음 날, 연합뉴스 기사님이 쓰는 바람에, 그때부터 이제, 수화가 되더라고요. 그니까, 처음에 언론에 갈 때는 KBS. 아니, 저 아무튼,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모 언론사, 방송사에 사실은 제보를 하셨습니다.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제보를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하겠다고. 그런데 답변이 없어가지고, 그냥, 유야무야 됐어요. 그니까, 뭘 제보하실래요? 사실은 제가 사진도 경찰 오고 난 다음에 사진도 찍어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 사진하고 그 제가 보니까 느낌 그 이제 상황이 아니니까 그 상황을 정확히 이제 정부의 발표 내용이 네, 아니니까 예, 제가 그 제보하려고 했다. 예. 정부의 이게 보충 이게 정부의 발표가 아니라 처음에 관련된 보도가 나갈 때 정부 공식 발표가 아니라 언론이 잘못 보도한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네. 바로 보도하라고 이제 방송사에 제보를 이렇게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이게 뭐 별로 관심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좀 뭐랄까 실망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우리 전경진님은 이제 어부시잖아요. 네. 당일날 저기 뭐야 파도 상황이 어땠습니까? 날씨 상황. 파도는 엄청 잔잔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날 이제 원계자 업무를 그 6시 반쯤 이제 시작을 했었거든요. 멍게자 여러분, 바다에 파도가 지금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잔잔했을 때나 가능할 수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파도가 높아서 그 레이더도 파도보다 배 높이가 더
낮기 때문에 그 배를 레이더가 뭐 반사하는 빛으로 오인할 수가 있나요? 그 식별을, 물론 뭐 레이더 관련해서는 잘 모르실 수는 있는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런 부표 같은 것도 레이더에 다 잡힌다, 이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0m짜리 배를 레이더 탐지가 제대로 탐지를 못할 수 있는지, 또 그것을 사람이 육안으로 식별을 못하는 건지, 이게 좀. 만약에 파도 때문에 파도가 높아서 그날 뭐 이 배를 식별을 못했다, 저는 솔직히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날 제가 뻔히 눈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 뭐 딴 동네 파도를 봤는지 어쨌든 저는 엄청 잔잔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왔을 때는 뭐 나중에 뭐 언론에서는 6일에서 8일 정도 바다에 있었다, 뭐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 어업 쪽에 정상 입장으로서 보면 이거는 절대 바다에서 6일에서 8일 동안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금은도 유장을 위해서 단순히 유장의 위장.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고기를 잡는다고 하면 이런 목장으로 절대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잡으면 물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모든 게 봤을 때는 동물의 상태, 이 사람들 목장, 얼굴 봤을 때는 그냥 위장이라고 밖에는 저 판단을 못해요. 예, 의원님도 특별한 작업 중 이제 비공개를 좀 해서 편안하게 얘기를 좀 나눠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셔요? 네. 네. 비공개. 예, 그러면은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공개 전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